안녕하세요, 여러분. 실험쌤의 수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실험은 사실 조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시청자분들은 꼭 보호자와 함께 실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성인이신 시청자분들도 실험할 때는 꼭 안전 주의해서 실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의 이 영상으로 대리만족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준비물은 바로 이 포도, 그리고 칼, 유리컵, 전자레인지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포도를 칼로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계획을 하면서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과학 채널의 영상을 많이 찾아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포도를 도대체 전자레인지에 돌려볼 생각을 누가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포도처럼 차갑고 달달한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먹을 생각은 보통 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굴이라는 음식이 있기 전에 굴의 생김새를 보고 도대체 이 음식을 먹어볼 생각을 누가 최초로 했을까, 막 이런 것처럼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경험이나 우연의 발견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그럼 바로 실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실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포도를 반으로 자르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포도를 자르실 때 완전히 자르는 것이 아니고 끝부분이 살짝 달랑달랑 거리게끔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완전히 잘리지는 않게끔 이 정도로 잘라주시고, 이 포도를 전자레인지 한번 넣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은근히 긴장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반응을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도가 타는 냄새는 나긴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연결되는 부위에 탄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 보셨어요, 여러분? 와, 대박. 와, 지금 잠깐 한 3초? 5초 정도 돌린 것 같은데 완전 타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게 유리컵을 안 덮고 하니까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보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신기한데, 영상으로는 이 전자레인지 겉 표면 때문에 잘 잠기는 것 같진 않아요. 한번 꺼내서 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운데 연결된 부위가 까맣게 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실험을 최종평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재미면에서는 사실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포도를 돌렸을 때 이렇게 스파크가 튀는 모습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그런 비주얼적인 면에서 꽤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별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보시다시피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난이도는 1개,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별 1개. 포도가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 포도를 한 송이에 5,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위험성, 아무래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서 스파크가 튀면서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성은 별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